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함에 따라 중국 인민은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전역에서 이날을 기념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자는 취지하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장성 창식 노혁명구에서는 300여 명의 젊은이가 90세가 넘는 항일전쟁 노병 쑥럼팡의 안내를 받아 혁명 선현들에게 헌화하고 입당 선서 내용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레오닝 안산시 열사 기념관에서는 자발적으로 찾아온 60여 명의 시민이 항일전쟁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헌화하고 열사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포연이 자욱했던 그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지난 15일 타이월장 대전기념관, 후토 요새 유적박물관에서도 참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장성 더칭 레이덴촌의 문화광당에서는 학생들이 노 당원이 들려주는 전쟁 연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천성 광안 항일전쟁 희생 장병기념비를 찾은 조문객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염원을 표시했습니다. 每年都要纪念这些抗战英雄 给我们带来这些幸福、安康、美好的生活。